못 살고 한 상이야, 두분다 같이. 응. 벌써 헤어져도 10,000 번은 더 헤어졌어야 되는 관상들이거든. 반갑습니다. 지정대신당 수원의 무당지수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. 바로 SK그룹 회장이죠. 최태원 씨와 그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반장의 궁합이 궁금해요. 사실 이 부부가 지금 재산 다툼이 있거든요. 이혼을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주니 마니 걸로.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요. 1조 원이래요. 이 부부는 네. 신기해. 헤어져도 벌써 헤어졌어야 되는 부부거든. 뭐 지금까지 못 해온 게 나는 신기할 정도야. 왜냐하면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나? 네, 그렇죠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만 갖고 못 사는 관상이거든. 관상이에요. 우와. 왜냐면 원내 와이프하고 살려면, 네. 원 부인하고 살려면 양방에 갓 벗어나야 되는데 이 방이 무수하게 많아. 그 말뜻은 방이 쫙이야. 전부 다 뭐라 그래? 지금은 내연녀라고 하지. 옛날엔 첩이야. 첩이죠, 첩. 이두 분이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신기해. 두 분의 고집이 만만치 않은 고집이거든. 그래서 원래는 각방을 쓰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관상으로도 나오고 네. 이런 궁합이 살았다? 그게 이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그 우리 최 회장님이나 우리 노 사모님의 그 이목 때문에 지켜왔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도. 근데 못살 관상이야 두분다 같이. 벌써 헤어져도 10,000 번은 더 헤어졌어야 되는 관상들이거든. 궁합 자체는 그닥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에 자손이 한 둘이나 셋 나와야 돼. 근데 거기에 끈을 이어주는 자손이 있고 헤어지게 만드는 자손이 있단 말이지.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정확한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상상에서도 절대 못 살아요. 살 수가 없는 궁합이셔. 그래서 이 부부는 헤어지는 게 맞아. 오히려 당연하다. 왜냐면 서로가 등을 쥐고 있잖아. 이거는 살지 말아야 되는 부부야. 왜냐면 부부라는 게 뭐야? 믿음, 그렇죠. 신뢰. 없어, 개뿔! 둘이 봤을 때 사랑이나 무슨 없어! 그러면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좀 다투는 결과가 당연하다고 보면 되겠네요. 당연하지!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. 제가 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.4조 원이래요. 돈 많은 사람들의 세계고. 그렇죠. 근사대라고 그러죠.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, 사랑, 우리가 부부라는 게 사랑에서 하나가 1 플러스 1이 되잖아. 남자, 여자가 만나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삽니다. 근데 요즘엔 전부 어떻게? 조금 살다 보면,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. 딴 여자 보고, 딴 남자 보고, 맞바람 막 피워! 요즘 왜 그러냐고! 그러지 마! 지금 이혼 소송을 하시고 있는, 부부님들, 또는 그, 소송이 아니더라도,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을 하고 있는 분들, 자녀가 없으면 빨리빨리 헤어지세요. 허나 자녀가 있을 땐 자손들이 아프잖아. 맞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무당집 안 와. 어디 가는 줄 알아요? 어, 가나요? 당연하지. 무당집 올때나 살게 해주세요야. 그렇죠. 자, 무당지수와 오늘부터 또 기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. 대한민국에 많은 부부님들을 위해서 네. 이혼이나 소송권이 없이 일부종사로 끝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오늘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수고하셨고요. 지수하였습니다.